전통사랑 초대석.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이신 이근배 시인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우리 이근배 회장님은 한국시인협회 회장 그리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요. 이 만해 대상과 정지옥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은관 문화훈장을 수상하셨는데요. 이 그간 코로나19로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회장님 어떠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제 정중동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명색이 글 쓰는 직업이니까 이제 책 읽고 글 쓰고 그러다 보면은 또 하루해가 빨리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정중동, 네, 이뭐 바쁜 듯 하면서도 한가한 듯 하면서도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엿새 후면 설 명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큰 명절을 앞두고 우리 또 한민족 동포 여러분에게 귀한 덕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추석, 설, 그중에서도 설은 우리가 이제 집안 어른뿐만 아니라 동네 어른들 찾아다니며 세배도 하고 하는 민족 최대의 명절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뭐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는 우리가 민족 대이동이라고 할 만큼 네. 귀성 열차를 타고 바쁜 귀성 나들이를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해서 아쉽습니다만은, 네. 저는 제가 이제, 전에 고향에 이제 이렇게 어른들 뵈러 갈 때마다, 그렇게 바쁜 속에 갈 때마다, 길이 막혀도 늘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민족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동방 예의지국의 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모나 조상을 받들고 고향을 찾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나선다는 것은 이런 일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만큼 잘 살고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우리의 미풍양속 우리의 어떤 명절을 정말 아주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족 대이동은 네.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이 마음만은 따뜻한 그렇습니다.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향에 더 마음은 고향에 더 바삐 달려가고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우리 이근배 회장님은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으로서 우리 문화예술계의 큰 어른으로 굳건히 계시는데요. 이 여러 작품을 남기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시가 기억에 남는데요. 어찌 은혜를 잊어오리 인당수에 몸을 던진 우리 심청이 두 팔로 건져 올린 붉디 붉은 연꽃 한 송이 두둥실 노래로 띄운 백자 항아리 이 심청가를 주제로 한시 같거든요. 네. 그건 이렇습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도 우리나라의 고려 청제나 조선 백자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의 속공들이 빚은 저 깎아낸 벼루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많이 심취를 하고 있고 또 글감을 거기서 얻어옵니다. 네. 심청가는 조선 백자의 연꽃 하나가 아주 잘 피어난 백자 항아리를 보고서 네. 이 백자에 핀이 연꽃 이것은 심청이가 인당수에서 타고 오른 연꽃이 아닐까. 그래서 심청을 연상을 하고 또 조선 백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계 미술사에 늘 내놓는 으뜸의 도자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고전의 하나인 뭐 심청전 뭐다 알고 영화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심청의 효녀 지금 이제 설 때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효녀 심청이 얼마나 우황상제나 용궁에서도 알아줬으면은 연꽃을 태워서 다시 이렇게 왕후가 되도록 보냈을까요? 이건 참 이런 일이 우리 민족이 얼마나 아름다운 전설 하나 또그 우리 문학 작품 하나라도 그렇게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네. 요즘이야말로 더욱더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그런 덕목이 네. 아닌가 싶은데요. 네. 현재 우리 회장님께서는 대한민국 예술원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이끌려면 찌부름하고 있죠. 네. 네. 이 대한민국 예술원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인지 궁금하거든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예술원을 잘 이제 일반은 잘 모르시는데 네. 전쟁 중인 1952년에 우리나라 헌법 속에 네. 문화보호법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환도 후인 1954년 대한민국 예술원이 탄생을 합니다. 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그 문화 선진국들은 다 예술원이 있어요. 네. 가령 프랑스 같은 데는 미테랑 같은 대통령도 자기는 대통령보다는 그 아카데미 회원이 되고 더 싶다고 그렇게 할 만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원 올해가 6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정원은 그 헌법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려면은 국회에서 통과하고 그래야 되는데 모든 조항 하나가 네. 현재는 이제 100명으로 한정이 돼 있고 100분으로 네. 그리고 이제 그 자꾸 연만하시 돌아가셔요. 그래서 88분이 그 재적으로 계신데 분과가 문화, 네. 미술, 네. 음악 그리고 연극, 영화, 무용이 한 파트로 해서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최고령은 이제 김병기 미술원 김병기 화백은 올해 106세시고요. 아, 네. 예, 그리고 평균 연령이 85세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이분들은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인들은 네. 펜을 잡을 힘만 있으면 글을 써요. 네, 그렇죠. 가령 올해 95세인 김남조 선생은 바로 뭐 몇 달 전인 지난해에 그 사람아 시집을 내셔가지고 큰 상을 타셨고 또 잘 아시는 이어령 선생님 투병 중이신데도 이것이 한국이다 책을 내주 지금도 아주 대작을 쓰고 계셔요. 네. 그러고 또 김병기 화백은 이제 106세신데 지금도 화필을 들고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술가들은 예술원 회원들은 정년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그 병석에 누워서 정말 그 움직일 수 없기 전까지는 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네. 또 음악 연주를 하고 또 연극인들은 또 무대에 서고 한 가지 신영균 선생은 올해가 94세가 다니는데 네. 그분은 작년 재작년에 들어오셨는데 예술원 회원이 되셨는데 작년에 출판기념회 석상에 갔더니 이렇게 답사를 하세요. 제가 100살이 되면은 꼭 영화에 한 편 출연하겠습니다. 아, 이런 분들이 예술원 회원입니다. 이야, 우리 네.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를 이끄는 큰 어른들이 네. 계신 단체가 바로 대한민국 예술원이네요. 그렇죠. 이것은 그냥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나라 문학이면 문학,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연극, 영화, 무용 그 분야의 아주 최고의 1인자들이시고 그렇죠. 연로이시들이고 한 분 한 분이 또 그 우리나라 문화예술 역사이십니다. 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가 아주 크게 예우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명예 또한 아주 그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제가 얼핏 알고 있기로도 뭐 문화예술계에 네. 오랜 시간 종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회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네. 그만큼 귀한 네. 자리에 계시는데요. 이쯤에서 네. 우리 네. 회장님의 시 한 편 이 낭송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뭐 저요 뭐 시를 잘 못 씁니다만은 여러 해 전에 얼마 전에 그 한국 시인협회가 네. 음식에 대해서 시인들한테 한 편 그 뜻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떡국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며칠 내일 모리면 이제 우리가 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설때 맞는 시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떡국 익은데 까치 설날이면 우리 동네 삼꽃 마을 김구쟁 댁 마당의 발동기가 숨가쁘게 통통거렸다.
집집마다 시루에서 떠낸 쌀밥을 이고 지고 와서 발동기로 떡가래를 뽑아가느라 품볐다. 우리 집 박서방이 한 집 날아온 떡거래를 첩도로 써는 일은 내 몫이었다. 종갓집 맏며느리인 어머니는 밤늦도록 우대봉사 차례상에 올리는 채수 준비를 해놓고는 외동아들 설빔으로 손바지 저고리 조끼까지 손바느질로 끝내느라 꼬박 밤을 밝히셨다.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한 그릇 떡국은 우리네 가장 큰 명절인 설날 아침에만 맛볼 수 있는 축제의 의식이 아주 맛있는 별미였다. 떡국을 많이 먹으면 죽는단다. 할머니 우스개 말씀처럼 떡국 한 그릇은 나이 한 살. 떡국 먹고 나이 먹고 떡국 먹고 키가 크고 잠자리에 들면서 손꼽아 기다리던 설날은 떡국 먹는 날. 먹은 나이 다 내려놓고 돌아갔으면 어머니가 지어주신 새 한복 입고 조상님께 절하던 그 아침으로. 감사합니다. 야, 진짜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그야말로 요즘 여럿이 둘러앉아서 음식 먹는 거 참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이잖아요. 우리 네. 우리 이 이근배 회장님의 이 떡국 이 시 한 편 덕분에 온 가족 다 둘러앉아서 화기애애하게 떡국 먹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오늘 또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또 귀한 시까지 낭송해 주셔서 정말 네. 그야말로 아름다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 대한민국 네. 예술원 회장으로 계시는 이근배 시인과 귀한 시간 함께했는데요. 2021년 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네. 작품으로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우리 것.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 최군순 명창회 여러분의 소리 그리고 경기도립국악단이 연주한 우리 비나리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는 뭐 제 개인 자랑일지 모르지만 제가 등단한 것은 1961년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제 등단 환갑을 맞는 해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환갑을 맞겠지만은 등단 환갑이라는 건 그 자연연용 환갑이 아니라 이제 시인이란 이름을 얻은 것으로 환갑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등단할 때 쓴 작품들이 다 모두 다 그 분단을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 지금 제 왼쪽 어깨에 그 보훈청에서, 국가보훈처에서 대통령이 준 그 훈장 배지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게 제 선친이 일제강점기에 그 항일운동을 한 공적으로, 그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게 돼서, 저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사적인 일로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누구나 다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문화예술에 있어서 창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오브제, 그 글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엔 분단을 많이 노래했고요. 또 제가 그 뭐 지금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은 제가 문방 사후 중에서 벼루라고 하는 먹을 가로 쓰는 용기에 대해서 그 이제 한참 걸려서 그렇게 설명을 다 못합니다만 우리 미술사의 아주 획기적인 그런 대작품들을 다 제가 수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까닭은 그 의미도 크지만은 그 벼루 하나하나에서 제가
글감을 찾습니다. 그 역사적인 것을, 옛날의 역사를 거기서 들여다보고, 우리가 흔히 모래알 하나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가들은 그 모래 속에서 우주를 캐내는 것입니다. 가령 미켈란젤로는 누가 물었어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대리석에서 아름다운 조각을 해냅니까?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조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리석 속에 들어있는 것을 제가 꺼냈을 뿐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우리 시인 작가들은 우리의 역사, 5000년 역사, 참 찬란한 문화라고 하는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광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캐도 캐도 파도 파도 다함이 없는, 가령 석탄이나 금광은 얼만큼 파면은 그 수명을 다합니다만은, 이 우리 그 문화 또 예술 창작의 그 광맥은 끝이 없습니다. 아, 저는 이제 그거를 다 파내는 작업보다는 그저 광구 입구에서 곡괭이 들고 서성이는 쪽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작업을 제가 하고 싶다는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한국을 가장 주목합니다. 우리가 그 6.25 전쟁이 동족산의 전이었을 때 외국에서는 아마 동양 아세아의 노벨상이 온다면 한국에 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글감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자유롭게 그 이 남북관계나 어떤 이념을 초월해서 뭐 가령 전쟁을 묘사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남과 북의 어떤 인민군을 그릴 때와 국군을 그릴 때가 이렇게 그 시각을 달리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위대한 시인이 되려면 아름답고 좋은 시를 쓰는 것도 좋지만 뭔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어떤 시대성, 우리가 느꼈던 이런 아픈 역사를 시대성을 그걸 테마로 해서, 그걸 화두로 해서 인류 앞에 한국인만이 할 수 있는, 한국인만이 써낼 수 있는 글감을 가지고 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코로나는 우리의 그 삶의 일상성을 뺏어갔어요. 마스크를 쓰고 심지어는 그 좋은 명절날 세배도 어른들한테 세배도 못 가고 고향에도 못 가는 이런 날이 올 줄은 아마 여러분도 저도 아무도 미처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특히 우리 예술인들의 입장에서는 가령 이제 음악이든 연극, 영화 뭐 이런 게 전부 다 대면하는 어떤 다수의 청중과 다수의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이게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렵고 해서 많은 그 공연이나 일정이 취소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학에 있어서는 창작을 해서 작품 발표하면 됩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그 문학인들은 지방에서 시인 작가들을 많이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또 글을 배우자고 해서 지도도 하고 나가서 이런 창작 강의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모두 올 수도 없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정중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가운데서도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도 예술가들은 그래도 창작을 하고 끊임없이 어떤 독자들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팬데믹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가령 정말 먹고 사는 시장이라든가 혹은 가게라든가 이런 데서 고객들을 만나지 못하고 하는 데는 생활의 위협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반가운 소식은, 제가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이웃나라 일본이나 뭐 더군다나 유럽,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말이죠. 그 사상자가 엄청나고 그 고통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세계가 K-방역이라고 해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그래도 자랑, 물론 이거 다 국민의 힘이죠.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위기가 와도, 우리는 IMF 때도 금을 모은 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반지, 환갑반지라도 갖다가 바치는 마음으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은 우리에게 더 좋은, 말하자면 그
극복하는 비운 땅이 굳어진다는 말도 있듯이 이런 역경을 넘어서서 또 새로운 우리 한국의 힘을 발휘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민족 방송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한민족 방송이 아니라 한국어 방송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도 한 500만 명을 한글을 쓰는 요즘 무슨 그 틀로트 같은 그 대회 같은 데 봐도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인보다 더 우리말 발음도 잘하고 노래를 잘 부릅니다. 또 그 방탄소년단 때문에 유럽의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우리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민족, 우리 같은 언어와 문자를 쓰는 민족도 있지만은 지금 세계가 한글을 배우려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짐 노저스라고 하는 그 아주 우리 세계의 3대 투자가는 세계의 젊은이들이여 한글에 투자하라고 그럽니다. 일본의 젊은이들한테는 하루바삐 일본 열도를 탈출하라고 하면서 한 세계의 젊은이들에게는 한글에 투자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한민족의 언어와 한민족의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핏질이 아닙니다. 언어예요. 언어가 민족입니다. 한어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서로 머리 빛깔이 다르고 눈빛이 다른 민족이라고 해도 우리말 우리글을 쓰면은 같은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민족은 이런 작은 단군자 소인한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한글을 배우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오히려 세종학당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민족 방송이 있기에 아마 한민족 우리의 동포들 같은 핏줄도 핏줄이 있지만 한국을 알고 싶고 한국을 배우고 싶고 한국의 문화를 외쳤고 싶은 많은 외국인들도 이 방송 때문에 더 한국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25 전쟁, 저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고 해방 광복 이후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6.25 전쟁과 남북의 어떤 그런 문제의 지혈을 알았습니다. 제 생애에 백두산을 가볼 수 있다든가 금강산을 볼 수 있다든가 평양을 간다든가 하는 것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제가 대한민국 시인으로는 최초로 백두산에 등정해서 대백두에 바친다는 노래를 시를 지었고요. 백두산을 무려 7번 등정했습니다. 다 천지를 봤죠. 그중에 한 번만 북한으로 해서 북한 시인 작가들과 함께 새벽에 5시에 일출을 하더군요. 백두산 천지 일출 보고 왔고 금강산을 지금 4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2번 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 조국의 우리 고향은 아닙니다만은 가보고 싶은 땅들을 아직도 다 못 봤습니다만 했는데 갈 때마다 정말 가슴이 울컥하고 또 이 북한 동포들을 만나면 정말 반가워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아 눈물이 나게 반갑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정을 느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핏줄이라는 것 또 같은 언어라는 것 때문에 형제 자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남북에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우리가 한 식구가 돼서 제가 그런 시를 썼나 한 식구 한 솥밥 끓이며 살자는데 우리가 사는 길 여기 있는데 어디서 왔느냐고 어디로 가느냐고 이제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이 금강산의 노래한 시입니다. 우리는 한 식구 한 솥밥 먹는 날이 곧 돌아오기를 또 설 때가 되면은 같이 우리가 때때운 입고 세배드리고 아리랑 부르는 날이 함께 오기를 고대고대 하겠습니다.